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한 사나이. 이 인근에서는 꽤 유명하다는데 그를 잘 안다는 한 사람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한채만을 아냐고요? 내가 본 사람 중에 최고예요. 이거 타짜인데? 그 사나이의 정체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아 진짜 보다 보다 그런 생양을 치나? 진짜 아주 처음이라니까요. 아니 제가 본 사람 중에 진짜 진상 본 중에 아주 그냥 최고라니까요 정말. 아니 내가 생양아치라고요? 아니 본인 생각은 못하나 보죠? 저도 이 경력 10년이 넘었지만 그렇게 되도 않는 갑질하는 사람은 와 진짜 흥미진진한데요. 뭐 양아치? 내가 양아치면 당신은? 그럼 너는 뭐 갑질? 두고 보자고? 누구 말이 맞나? 그래요 두고 보자고요. 두고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두 사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이야기는 1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외경이랑 좀 다르네요. 아유 오래된 아파트라서 내가 싹 다 그 리모델링 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일단 가격이 좋잖아요. 주변 시세보다도 싸고 거기다가 아 집안에 싹 리모델링을 해서 아 이거 세집이나 다름없다니까요. 좋아요 계약할게요. 어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집주인과 세입자 알아서 이전을 맺은 두 사람.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다는데요. 아유 이때까지만 해도 알 수 없었죠. 우리가 지옥을 맛볼지. 세입자는 이사 온 후에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하루의 시작을 비우며 상쾌하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네. 드디어 큰 일에 성공한 채만 씨. 그런데 하필 변기가 고장이 나고 말았네요. 또 고쳐주셔야지. 아, 며칠 전에도 막혀서 고생했는데. 변기를 고쳐야겠죠.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 집주인. 관리실일까요? 부동산에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보세요? 사장님, 변기가 너무 자주 막혀요. 오래된 변기의 문제라 여겨 집주인에게 전화를 한 건데요. 채만 씨, 우리 사이에 왜 그럴까? 자기가 산 지 일주일이야, 한 달이야. 벌써 6개월이 넘었어. 근데 이제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 그게... 이제는 채만 씨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알아서 해야지. 이건 아닌데? 오히려 집주인은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죠. 이거 집주인이 해주는데요? 형광등이나 변기의 사소한 수리와 같은 점은 세입자,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서 수선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벽이 균열되다든지 누수가 됐다든지 보일러가 고장됐다든지 이렇게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한 것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규모 대규모로 나뉘는구나. 한가롭게 휴일을 보내고 있는 세입자. 아니, 그래서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지금 너무 못하겠죠. 어? 누구지? 자, 들어오세요. 어,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에? 아, 괜찮아요. 우리 집인데 뭐. 아, 저거 안 되죠. 아, 아 저기 뭐야. 선생님. 어? 있었네. 뭐야? 집에 놔. 그죠? 우리 신경 쓰지 마. 뭘 신경 쓰지 마. 남의 집에 와. 저 사장님. 네? 다음에 올게요. 어? 아, 저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아, 진짜. 아, 말도 없이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아직 계약 안 끝났구만. 뭐야? 아, 내 집인데 마음대로 못 들어오냐? 너 때문에 손님 나갔잖아. 응. 연락도 없이 막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잠깐만. 나 없을 때도 막 들어왔던 거 아니야? 오. 아니, 아무리 자기네 집이라고 해도 저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는 너무하지 않나요? 한 번은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어이 왔어 이러고 인사를 하는데 이게 뭐야 진짜. 아니 세입자는 사생활도 없나요? 내가 집을 빌린 거지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맞는 말.
수입자는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데요.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 뒤 수입자는 더 화가 났습니다. 사장님! 전화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어? 아, 나 좀 바빴어. 제 돈 언제 주실 거예요? 돈? 무슨 돈? 아니, 보증금을 빼주셔야 저도 집 구해서 이사 나갈 거 아니에요. 아니, 지난번에 계약자 데리고 왔는데 아, 자네 때문에 계약을 못했잖아. 나 돈 못 줘.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 왜 이러세요? 뭔 지금. 소리예요? 내가 왜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요?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받고, 어? 그 보증금을 받아야 자네한테 줄 거 아니야. 사생활 운운하며 집을 못 보게 해서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를 구하라고 요구하는데요. 과연 정당한 걸까요? 안 되죠.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입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집을 보여줄 수 없을 경우를 하더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법적 소송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다행히 며칠 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또 지 맘대로 들어온다. 아, 짜증나. 이사 준비 잘 돼? 네, 그럭저럭요. 이사 가는 세입자 안 좋은 감정은 풀려고 왔나 싶었는데 집주인은 여기저기 살펴보기 바쁩니다. 저분 진짜... 저 집주인 너무하네요, 정말. 그리고 뭔가 적는데요. 아, 불길해. 이거. 아. 뭐 하세요? 아, 이제 보기만 해도 짜증난다. 종이 한 장을 내미는데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집을 살펴보니까 못질도 한 서너 개 있고 흠집도 여기저기 있고 아... 그거 피해 보상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청구서야 이사 가기 전까지 줘. 야, 진짜 화나겠다. 만일에 그때까지 안 주면 보증금에서 깔 거야. 이삿짐 잘 싸고 나 가. 와... 세입자가 거주할 동안 생긴 흠집에 대해서 수리 비용을 청구한 집주인. 세입자는 청구서를 보자마자 화를 내는데요. 이래서 내가 월세를 못 살아. 결국 사장님, 어? 무슨 일이야? 실례합니다. 경찰입니다. 고물주 씨 되시죠? 아, 예. 한채만 씨가 신고하셨습니다. 어? 예? 아, 진짜. 내가 좀 까탈스럽게 군 거는 아, 인정합니다. 아니, 새롭게 리모델링한 집에 들어와서 그거 함부로 쓰면 됩니까? 아, 지 집 아니라고 막 써도 되는 겁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지가 날 신고해? 늦은 밤 집주인의 단잠을 깨우는 건 다름 아닌 세입자였어. 아, 아이, 여보세요. 아, 예, 사장님. 문고리가 덜그덕거려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리고 형광등 불빛이 약해서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봐주세요. 아, 그리고 싱크대 물 빠지는 거 영 시원찮던데? 아, 그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그런가? 뭐, 아무튼 그것도 고치는 김에 와서 한번 봐주세요. 그럼 끊어요. 어머나. 에이, 참, 진짜. 그분이 감정이 좀. 집주인도 세입자 밤낮 오던 전화에 감정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해가 있었네. 쉽지가 않습니다. 아, 또 무슨 일이야? 제가 시계 좀 걸려고 못을 박았는데요. 못이 그냥 똑 떨어져 버렸어요. 사장님, 와서 못 좀 박아주세요. 이게 뭐야? 아씨, 진짜 이게. 새로 지은 집의 수리 보수는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집주인일까요? 아니면 세입자일까요? 너희 자식아, 그런 식으로 살지 마! 당신이야말로 그렇게 갑질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갑질? 아이고, 이게 웃기시네! 너, 약한 척 코스프레하면서 을질하지 마! 을질! 아이고, 좋으시고요! 두 분 다 잘하신 거 없으니까 경찰서로 가시죠. 어, 결국 경찰서. 시원하게 대립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그래서 뭐 지금 화면 보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거 방금 화면처럼 집주인이 이렇게 좀 터무니없게 이런 거 이사 갈 때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못도 박을 수가 있고 네. 뭐 아이가 이제 장난치다가 조금 흠집이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다 집주인이 이제 비용을 물어내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세입자가 잘못을 이제 저지른 경우,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파손한 경우, 그런 경우에 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 이사 간 대로만 그대로 이제 원상회복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보증금 안 돌려줄 때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사실 참 문제가 많은데요. 네. 아무리 세입자가 안 나와 보증금 안 준다고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법적인 구제 절차를 거쳐야 돼요. 네. 그래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명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아무튼 갑질, 을질 둘 다 문제인 것 같아요. 돈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사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